아 맞다, 나 그리고 며칠 전에 카페 탐방 해가지고 그거 했었잖아요 여러분들. 여행 대리만족 컨텐츠 해가지고 여행 그 사진 보면서 음식 사진들 봤잖아. 그거 보고 나서 여행 진짜 한번 가야지 가야지 생각만 하고 이제 안 가는데, 아 진짜 가야 되는데 여행. 진짜 한번 가셔요. 아 진짜 한번 가야 돼요. 일단 국내 여행 말고 저는 이제 일본 여행. 아 진짜 일본 여행 한 번쯤은 가야 되는데. 일본 여행이 아니더라도 돼. 해외 여행 한 번쯤은 가야 되는데. 살면서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제가. 해외여행 한 번쯤은 갔다 와야 되는데. 여권도 안 만드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알아요. 저 여권 안 만들었어요. 여권이라도 시간이 좀 걸린다고요? 여권은 그렇게 막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진 않던데. 요즘은 여권 만들려면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요? 이번 달 안에 여권 만들면은 다음 달에 갈 수 있지 않을까? 8월 달에? 여권 사진은 찍으신 건가요? 아니요? 갈 생각은 했어요. 사진 찍으러 가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실천은 안 했는데. 누가 내 여권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. 여권 커미션이요? 아이고 누가 대신해주는 거 그런 거 없나? 그 여행 계획표까지 딱 짜고 짐도 이제 대신 누가 싸주고 난 이제 몸만 가는 거지. 그러면 진짜 편할 텐데. 솔직히 이제 약간 그 짐 싸고 뭐 여권 만들고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여행 계획을 짜기가 너무 귀찮아. 근데 또 안 짜고 그냥 일본 가잖아? 그러면 가서 뭐해? 일본에 뭐 있는지 알고. 메이드 카페 가신다면서. 일본 여행을 하는데 하루 종일 메이드 카페에만 박혀있을 순 없잖아요. 패키지로 가는 거 어떠냐고요? 패키지로 가면은 약간 그거 있지 않아요? 가이드분? 근데 사람들이 패키지로 가지 말라 하던데? 재미없다고? 자율성이 없잖아 패키지로 가면은. 싫친 분들이랑 가시면 혼자만 고민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? 싫친들은 안 갈 거예요 아마. 예. 진짜로 이거 누가 여행 계획표 세워줬으면 좋겠다. 잘 따라다닐 자신 있는데. 도쿄 중심거리만 가도 근데 할 거 엄청 많다고요? 그건 한국에도 있어요. 홍대 강남 가면은 어? 쇼핑하고 그게 신의지 그냥. 아님 단원분들한테 받아보시는 건? 단원분들이 그 알아서 짜주시면 안 돼요? 제 여행 계획표? 괜찮다 싶으면 갈게요. 여러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씩 이제 하나씩 짜오시는 거지. 보고 어? 이 여행 계획표 괜찮은데? 갈게요 하고 가는 거지. 대리 여행 계획표 콘텐츠. 저번 랜선 여행처럼 올리면 되는 거죠? 계획표 짜서. 이제 한 분 한 분씩 이제 여행 계획표 짜온 거 이제 숙제 검사 맞듯이 보고 괜찮다 싶으면 진짜 여행 가고. 이 계획표 그대로. 이 계획표 그대로 만점에 도전하세요. 예산 지출까지 다 올려드려야 하나요? 그러면 좋겠죠? 교통도 그러면 더 좋겠죠?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오후 1시에 가가지고 이제 2시부터 뭔가를 하고 이제 4시까지 뭔가를 해가지고 이제 6시부터 뭘 하고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. 아 비행기 시간은 필요 없어요. 일본 어디 쪽 가고 싶으세요? 그것도 랜덤이죠. 여러분들이 계획표를 짜고 제가 보고 어 야 이거 좋다 하면 제가 가는 거예요. 만약에 그 중에서 내가 싫어하는 게 있다? 어 그러면 이거 나가리? 하고 이제 여행 계획표 오마카세 아니냐고요? 그치 이제 골라먹는 약간 어 이제 그런 거죠. 근데 국내 가고 싶은 곳 있나요? 국내 가고 싶은 곳이요? 저는 이제 딱히 없긴 한데요. 아무래도 이제 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제주도? 그것도 국내니까. 근데 마지막으로 여행을 언제 갔더라? 마지막으로 여행을 그 부모님이랑 이제 중학생 때인가? 그때 간 제주도 여행이 마지막이었는데? 멤버분들이랑 펜션도 가셨던. 아 맞네 그게 여행이네. 근데 그거 여행 맞아요 그거? 그거는 여행이... 수영장 물이 또 여름이라서 되게 차갑게 해놨더라고요. 4명에서 이제 들어갔는데 저 빼고 3명 전부 다 감기 걸렸다고 하더라고. 그것도 여행인가? 뭐 여튼 그래가지고 바다 같은데 가가지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해외 그 어디지? 그 뭐라고 하더라? 그 야자수 있고 진짜 해외 그 해수욕장에 하와이 같은 이제 바다 모래사장에 의자 딱 펼쳐놓고 선글라스 낀 다음에 그 의자에 누워가지고 이제 바람을 세워놓고 그치. 선글라스 낀 다음에 눈 돌아가는 거 안 보이게 이제. 제주도에 그런 곳이 있다고요? 진짜요? 양양 귀여워. 양양이 뭐야? 양양? 양양. 오! 좋은데? 진짜 내가 말한 그 느낌 딱 있는데? 아 근데 장난이고 뭐 제주도 가도 제주도 가서 근데 제주도 가서 여러분들 차 렌트 조건이 뭐예요?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을까? 면허 딴 지 몇 년 있어야 된다 막 그런 거 있지 않나? 렌트 하려면? 2년이에요 어 면허증 있어요. 올해가 2년째 되는 날일 텐데? 너무 어려도 안 되긴 한다고요? 아 그래요? 저 20살 사회 초년생이라 안 될 듯? 이렇게?
아 가슴살은 아직 아가라 뭐요? 가슴살이요? 아니 가슴살이 아이 저도 알고 있었어요. 드립 한번 쳐본 거예요. 저도 알고 있어요. 가슴살로 맞아보실래요? 아 저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얌전히 계세요. 어허 단원 앉아. 어허 앉아. 얌전히 단원은 말 안 들어 일어나 벌떡벌떡 울어. 이렇게 얌전할 수가 없다. 예 왔습니다. 말 잘 듣고 계셨어요? 이거 또 후원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 막 짖으시는 분들 막 으르릉거리시는 분들도 있고 짖으시는 분들 저희 방에 개가 많네요. 술 드셨어요? 개가 타자를 치네. 하하하. 아유 우리 류똥 강아지. 진짜 개 같다고요? 혹시 견종이 치와와인가요? 아 요즘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서 유튜브만 보다 보니까 살짝 또 감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실시간 감다디 되는 중이기도 하고. 그래도 저번에 그래도 그 산책 많이 나갔던 날에는 좀 그래도 말할 게 많았는데. 아 근데 진짜 요즘은 근데 산책 나가기가 너무 싫어요.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. 오늘도 맞아 비 개 많이 와가지고. 아 솔직히 근데 비 오는 날에는 집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. 근데 산책 나갔을 때도 사람들하고 얘기 안 했잖아. 아 근데 그걸 기대하고 나간 게 맞아요. 사람들이랑 얘기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나간 게 맞는데 이게 막상 나가보니까 딱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. 만날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제가 포기했어요 산책. 사람들이랑 약속을 잡으라고요? 제가 약속 잡을 사람이 없습니다. 만들어둔 친구는 어디 갔어요? 아니 이게 요즘 또 많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밖에 나가기가 싫달까? 그냥 집에서 앉아서 유튜브 보고 싶달까? 제가 말했잖아요. 제 7월 말에 뭔가 많다고. 이거 는 레볼루션 아트 쪽으로 뭐가 많다는 게 아니고 개인 쪽으로 이제 뭐가 많다고 해가지고 필세는 이제 편히 쉬고 싶다. 근데 또 사람은 만나고 싶어. 근데 만날 사람이 없어. 뭐 집에서 유튜브 봐야지. 어쩔 수 없어요 이게. 아니 내가 요즘 그래가지고 그냥 밥 먹고 이제 술 마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아 밖에 나가서 술 마실까? 근데 같이 마실 사람이 있나?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나? 라고 생각을 해. 근데 없어. 근데 또 혼자 나가기는 싫단 말이야. 제 예전에 혼자 술 마시러 갔다가 쓸쓸하게 한 시간 동안 그냥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잔 적이 있어요.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아 나가기가 싫은 거야. 형들이랑 같이 못 가는 게 봐봐. 우리가 낮술을 할 순 없잖아. 그러면 술을 마시려면 밤에 가야 돼. 밤에 가야 되는데 밤에 다 방송하잖아. 내가 휴방인 날에 형들 다 방송하지? 내가 방송하는 날에 형들 휴방하지? 아다리가 안 맞아요. 운윤님이 그렇게 같이 가자 하는데도 아 시간이 안 맞잖아. 시간이 어? 이거 다 핑계라고요? 방송 다 끝나고 새벽에 가라고. 야 새벽에는 문을 안 열지 가게들이. 아 너네 내 맘 또 몰라. 조용히 해.